제가 지금 낚시하는 위치가 받침대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낚싯대를 이렇게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좌대하고 직선입니다. 그 물하고 제일 멀어지는 그 가장자리하고 제일 멀어지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설치가 안 되고 낚싯대가 지금 여기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설치되고요. 그리고 낚싯대가 지금 이 위치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직선은 지금 저기 저 홈이에요. 이렇게 돼야 직선인데 이 자리에다가 찌는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위치에다가 찌는 세우는데 낚싯대는 그 치는 이쪽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낚시를 합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대류 때문에 그래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방향 저기가 지금 직선 방향 저기가 포인트인데 저기다가 집어를 시켰는데 저기다가 던지면 흘러가서 저쪽에 가서 서버려요. 지금 여기다 던져 놓으면 흘러서 이만큼 가서 서요. 그러면 포인트가 여기가 되겠죠. 이쪽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팽날 떨어뜨려 봐야 여기서 여기까지 흘러가면서 먹이는 먹이대로 손실이 되고요. 고기들은 포인트가 너무 범위가 넓어버리니까 어디서 입질을 할지를 몰라요.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게 잘 못 따라가요. 고기들이 그 영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항시 찌를 세우기 위해서 튜브 찌는 낚싯대를 이 방향에다 이렇게 거치를 하고 낚시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떡밥을 한번 달아볼게요. 떡밥을 지금 걸쳐 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밥은 걸어 다는 밥이에요. 걸어 다는 밥. 작게 달지 않고 조금 크게 이렇게 답니다. 자, 제 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손톱하고 투척합니다. 항상 던지는 자리는 이 자리. 그리고 낚싯대는 그대로 갔다가 여기다 이렇게 놉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저 낚싯대 끝에 뒷줄이 견인작용으로 더 못 올라가죠. 가기는 간데 어느 정도 견뎌줄 수 있는 범위입니다. 가더라도 안쪽으로 들어오지 더 멀리는 안 벗어나죠. 이 안쪽으로만 들어오지. 대류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바람은 지금 여기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불어요. 근데 대류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니까 더 이상 못 가게 지금 낚싯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입질, 허챔질. 다시 떡밥 다시 답니다. 자, 떡밥 이렇게 달았어요. 던지는 자리는 항상 그 자리. 낚싯대 놓는 곳은 그대로 갖다 놉니다. 그냥 뒷줄이 안 가라앉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는 사선으로 가기 때문에 각도가 직선이 아니고 각도가 거의 한 120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각도이기 때문에 뒷중간 줄을 가라앉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영향을 받을 정도로 찌를 오래 세워두지 않을 거니까 1분 남짓 1분 넘어가면 폐수를 해야 되니까 굳이 뒷줄을 가라앉히지 않아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대류가 있을 때는. 그래서 튜브치 뒷줄을 안 가라앉힙니다. 중간에 지금 떠 있다가 지가 어느 순간에 가라앉아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가라앉히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가라앉힌다고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뒷줄이 팽팽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잡고 있지 않고 그냥 바로 놉니다. 낚싯대를 던짐과 동시에 제자리 갖다 바로 놔버리는 거예요. 뒷줄을 가라앉힌다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라앉혀갖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많이 끌려와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투척하고
바로 낚싯대는 갖다 놔야 돼요. 가라앉기 전에, 찌가 자리를 잡기 전에. 입질? 혀챔질? 아, 뭐 고기가 빠글빠글한가 봐요. 이번에 밥을 좀 작게 답니다. 지금 허챔질은 계속 나오는데 이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작게 달아봅니다. 위에 바에 위에 아래 똑같이 작게 달아봅니다. 근데 지금은 달아도 하나는 바늘 하나는 이밥 달고요. 바늘 하나는 이밥 답니다. 지금 그래도 또 하나는 바늘 하나는 이밥 달 때도 있고요. 왔다 갔다 병행하면서 크게 작게 자꾸 변형을 주면서 답니다. 입질, 히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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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오오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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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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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 또 청년고기. 힘 제일 많이 쓰는 녀석. 자, 위에 바늘 먹었어. 위에 바늘. 위에 바늘 정확히 12시잖아요. 정확히 12시. 한입만 높은가? 또 밥. 이제 한 마리 나왔으니까 밥을 조금 더 크게 답니다. 또 작게 달면 고기들이 얕잡아 봐요. 에이, 맨날 밥도 적게 준다고. 이번에는 두 개 다 조금 크기가 있게. 자, 이렇게 달았어요, 또. 밥을 예쁘게 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빨리 달아줘야 돼요. 예쁘게 그냥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는다고 그래서 그게 고기가 더 잘 먹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못난이 거칠게 달아주는 밥을 붕어가 훨씬 더 잘 먹어요. 허챔질 이렇게 한번 속아줘야 돼요. 붕어한테 오, 이번에 밥 큰 맛 들었다 그러고 이번에 또 작은 밥 요 조금 적은 것보다 조금 작은 밥 낚싯대는 바로 갖다 놓고요. 존중과 동시에 바로 놔야 돼요. 지금 밥이 엄청 물러요. 제 손에 막 달라붙잖아요. 밥이 상당히 묵은 밥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늘에 달고요. 달고 물에다가 손을 반드시 씻어주고요.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깨끗한 상태 항상 유지해 갖고 있다가 다시 떡밥을 떼러 가야 돼요. 떡밥이 손에 묻어 있는 상태에서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 손으로 또 떡밥을 달아서는 안 돼요. 항상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떡밥을 만져야 돼요. 제자리 갖다 놓고요. 안 흘러가고 찌는 항상 그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뒷줄 여윗줄이 잡고요. 못 올라가게 찌를 못 올라가게 잡고요. 바닥에서 살짝 바늘이 닿으면서 먹이가 닿으면서 살짝 걸리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조금 흘러가는 걸 잡아주고 바늘에서 잡아주고 또 뒤에 줄에서 원줄에서 조금 흘러가는 걸 잡아주고 둘이 같이 협조해서 잡아줘야지 어느 하나만 잡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입질? 만약에 이게 띄운 상태에서 잡는다고 그러면 뒷줄만 잡잖아요. 그려버리면 안 돼요. 또 그게 안 잡아져요. 뒷줄 가지고는 완전히 90도로 와버리기 전까지는 안 잡아집니다. 그러면 제자리에다가 못 놓죠. 그래서 흐름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바닥에가 끌려야 돼요. 바늘이 입질? 히트? 야야야야 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아 이 녀석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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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거지. 완전한 시베리 한 마리 나옵니다. 좋대, 좋대. 위에 바늘. 위에 바늘 11시 반에 거먹었어요. 살림방 3번. 주변에 있는 쓰레기 한 개씩만 주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